아니 치과 가서 견적 아주 많이 났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치아 보험 준비하세요. 미리미리. 굿모닝 보호망이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호망은 대체 유무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설명드렸다시피 월, 화, 수, 목, 금, 금, 금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신나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예, 대체 유무라 어떤 가정집은 뭐 놀러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집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보시고 좋은 정보, 알찬 정보 많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며 저 보호망은 오늘 월요일도 항상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보호하면 보호망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오늘은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치과보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치과 가시는 사람은 정말 많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뭐 스케일링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예전에 뭐 인레이나 온레이 아니면 복합 레진 아니면 좀 더 심해져서 크라운 아니면 발치를 한 후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저 보호망이 예전에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뭐 복합 레진 등 그리고 보존치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흔히 뭐 크라운 같은 경우는 평균 수명이요 7.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7년 정도 이후면 이 크라운이 빠지거나 꼭 무슨 상태가 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임플란트는 뭐 이렇게 10년 정도, 예, 평균 수명이 10년이고요. 10년 이후에는 다시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보존 치료나 보조 치료를 뭐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생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치료받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치과 원장님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뭐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보존치료 뭐 인레이, 온레이, 복합레지, 뭐 크라운은 거의 7년에서 8년 이후면 꼭 무슨 상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다시 치과에 가서 다시 교체라던가 더 심해지면 발치 후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거의 다 목돈이 많이 깨진다는 거죠. 흔히 크라운 같은 경우는 예, 국내 시중가가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물론 지역마다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지방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거의 50 정도 든다고 하고요. 임플란트 경우는 80에서 많게는 150 정도, 물론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은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자, 치과에 가서 견적 받으면 정말 입이 예, 입이 딱 진짜 다물지 않고 입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꼭 집에 가서 장롱 속에 있는 뭐 증거를 한번 본 다음에 아 거기서 내가 한번 수술했을 때 치조고 이식 수술하는 뭐 이종에서 수술이 나오는 특약이 있는지 종신보험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치아보험 예전에 가입했었나 한번 증거를 볼 거예요. 그래서 치아보험이 뭐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치아보험이 아예 없으면 그때 맙소사. 다른 건강보험이나 수술비보험은 정말 많이 가입했는데 치아보험은 하나도 가입이 안 됐어! 이러면서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치아보험 정말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 뭐 2만원, 3만원짜리 뭐 3, 4만원짜리 하나만 가입했어도 치과 가서 병원비가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치아보험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아 300에서 500 정도 정말 생돈 나가잖아요. 의료보험 적용도 거의 안 되고 또 보험도 없다 보니까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님들한테 하고픈 말은 뭐냐면요. 일단은 예전에 뭐 5년 이후에 뭐 크라운이나 인레이, 온레이, 아니면 복합 레진 등 보존 치료를 받으신 분들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치아보험 얼른 하나라도 뭐 좀 치아 상태에 따라서 뭐 크라운을 여러 개 받았던 사람들은 두 개 정도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2, 3년 후에 치료받을 거 생각하고 미리미리 퇴출은 계획이 깨처럼 치아보험도 계획이 깨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 보호망 말을 꼭 들어야 나중에 치과 가서 목돈이 안 나가고요. 꼭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지 아시겠죠? 일단은 크라운 뭐 한두 개 하고 임플란트 한두 개 하면 무조건 3, 400, 4, 500 금방 깨집니다. 특히 크라운 했던 부분을 나중에 뚜껑을 열어내면요. 냄새나고 시리고 상태가 안 좋아서 발치하는 경우도 많이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다시 크라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약관의 해석을 보면요. 단순 교체나 복구 수리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K02, 예,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런 질병 코드로 인해서 다시 크라운을 했던가 교체를 해서 크라운을 했던가 아니면 임플란트나 브릿지
있지 하는 경우는 보상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브릿지도 똑같아요. 가운데 있는 연구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이제 치아보험이 뭐 브릿지나 아니면은 뭐 임플란트 했을 때 보철치료 했을 때 연구치가 없는 건 안 되거든요. 연구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브릿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없잖아요. 양쪽에 걸기 때문에 이 양쪽에 건 걸 나중에 뚜껑을 열다 보면 꼭 냄새나고 시리고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운데는 당연히 연구치가 없기 때문에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옆에 양쪽 건 이 치아 같은 경우는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K02-04-0코드 받으시면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모든 암보험이나 건강보험은 나중에 불확실성,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상해사고, 교통사고, 아니면 뇌출혈, 뇌경색, 아니면 뇌혈관 걸리지 않을까? 정말 걱정돼서 어떤 불안심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는데요. 치아보험 또한 그렇게 가입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게 가입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치아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고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 아니면 7년이나 10년 전에 크라운이나 레진이나 인레이 아니면 복합 레진을 하셨던 분들은 치아보험을 한두 개 정도 미리미리 가입하셨다가 나중에 치과치료 받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선구자, 많이 많이 치아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신 분에게 제가 전파를 해드릴 거고요. 치아보험 정말 하나 정도 알차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4만원 정도 없다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중간에 요즘에 코로나로 해서 뭐 요즘에 외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외식비용 한두 번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치아보험 4만원대에 하나 알차게 종합적으로 준비하시면 나중에 몇백만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년이나 10년 전에 했던 치과치료도 보상이 가능하고요. 고지사항은 딱 5년 이내니까 5년이 지난 항목들은 모두 다 고지할 필요가 없으시고 나중에 인내 온내이 아니면 크라운 아니면 임플란트 했을 때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오전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저 보호망 월요일도 대체 유무 없이 언제나 일을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뭐 건강보험이나 치아보험이나 수술비보험 그리고 10% 무해지 화상평이 없어졌으니까 신상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